안녕하십니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성희입니다. 지금부터 2019학년도 논술고사 수학분야 5부 문제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제시문을 보시면 좌표평면 위에 세 개의 점이 있고요.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문제입니다. 원의 방정식이 일반형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ABC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세우시오입니다. 원이 3개의 점을 지난다고 했으므로 이 3개의 점을 여기다 대입을 해서 3개의 방정식을 얻어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1,2를 이용해서 이와 같은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1,4를 이용해서 두 번째 방정식, 마이너스 3,2를 이용해서 세 번째 방정식을 얻어서 이와 같은 연립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 문제입니다.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실수 ABC의 값을 구하시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연립방정식을 세웠기 때문에 이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1번식과 2번식을 더하면 A를 소거해서 BC에 관련된 BC만을 포함한 방정식을 얻고요. 역시 1번식과 3번식을 이용해서 역시 B와 C로 구성된 연립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4번 방정식과 5번 방정식을 이용해서 BC를 구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A 값을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 문제입니다.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2번식으로부터 우리가 ABC를 구했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을 얻었죠. 그런데 이 원의 방정식은 일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래와 같은 표준형으로 X와 Y의 완전제곱식을 포함한 식으로 바꿔주시면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1,2이고 반지름이 2의 제곱이 요 4가 2의 제곱이 돼서 반지름이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부분 문제입니다. 원점 O와 원 위의 점 Q에 대하여 선분 OQ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원 위에 Q라는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O하고 Q를 이와 같이 연결했을 때 이 원점 O와 원 위의 점 Q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 Q라는 점이 원 위에서 움직이니까 OQ의 길이가 변하겠죠. 근데 이 Q라는 점이 1.5에 가까이 가는 아마 요 정도 되는 점에서 OQ의 길이가 최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원점 O와 원의 중심을 연결한 선분, 이 선분이 원 O와 만나는 이 지점이, 요 교점이 최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OQ의 길이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OQ의 길이를 바로 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간접적으로 요 원의 중심을 C라고 했을 때 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원점까지의 길이를 피타고라스 정리로부터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OC의 길이가 되겠죠. 이 OC의 길이에서 원의 반지름 R을 빼주시면 요 길입니다. CQ의 길이를 빼주시면 여기 OQ의 길이가 여기 OQ의
되죠. OQ의 길이가, 선분 OQ의 길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5 마이너스 2가 우리가 원하는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5 문제의 두 번째 문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시문을 보시면 함수 fx가 3차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x equal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1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오전이랑 비슷하게 정적분을 이용해서 면적을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미분을 이용해서 극값을 구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문제입니다. 상수 A와 B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X가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1을 갖기 때문에 F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함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의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는 우리가 이 함수가 극값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죠.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극값은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곳에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함수를 미분을 하시고 마이너스 1에서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미분한 함수에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 두 번째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해서 풀면 a는 equal 3, b equal 3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 문제입니다. 함수 fx의 극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극값은 그 함수를 미분했을 때 0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함수 fx를 구했죠. 그래서 그 함수를 미분을 하시고요. 그 미분한 값이 0이 되는 x값을 먼저 찾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미분해서 2차 함수가 나왔으니까 인수분해 하시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에서 당연히 극대값을 갖겠죠. 다른 방법으로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3의 좌우에서 f 프라임 x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변하니까 마이너스 3에서 극대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극대값은 x가 마이너스 3에서 발생을 하고 극대값은 3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 문제입니다. 정적분을 이용해서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함수를 결정을 했고 함수의 극값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함수의 대략적인 개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요 값은 3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y 이퀄 3이라는 직선은 x가 마이너스 3에서 이렇게 요점에서 접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x라는 함수와 y 이퀄 3이라는 함수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정식을 이용을 하시면 여기가 만나는 점은 x가 0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면적은 이 빗금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3에서 0까지 적분을 하시면 되는데 이 직선에서, 이 직선입니다. 직선에서 함수 fx를 빼주시면 빼준 다음에 적분 공식에 의해서 적분을 하시면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5 문제의 마지막 문항입니다. 먼저 제시문을 보겠습니다.
제시문을 보시면 여섯 장의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에 12의 약수가 적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의 약수는 여러분들이 1, 2, 3, 4, 6, 12가 되겠죠. 각각 한 장씩 적혀 있는데 두 장을 뽑는데 두 장의 카드 중에서 짝수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함수, 또 확률 분포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등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1번 소문항을 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함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함수는 확률 변수 X가 이 small X가 될 확률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는 짝수가 적힌 카드의 개수죠. 그래서 두 장을 뽑으니까 0 또는 1 또는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mall x가 0이나 1이나 2가 될 확률을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이 확률 이산 확률 변수 large x가 이 small x가 될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에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를 나타내시면 되겠죠. 여기 분모는 전체 경우의 수.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 즉 스몰 X장을 뽑을 확률을 분자에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 6장에서 2장을 뽑는 경우의 수가 되겠고요.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는 짝수가 적힌 4장의 카드에서 X장을 뽑는 경우의 수에다가 곱하기 홀수장이 적힌 2장의 카드에서 2-X장을 뽑는 경우의 수를 곱해주시면 이와 같은 확률을 구해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 문제입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를 나타냈는데 빈칸을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것은 확률 변수 X가 이 스몰 X가 될 확률, 즉 0이 될 확률, 1이 될 확률, 2가 될 확률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PX에 관련된 식을 얻었기 때문에 이 스몰 X에다 0, 1, 2를 여기다가 0, 1, 2를 집어넣어서 값을 계산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표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 문제입니다.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산 확률 변수 X의 평균은 X값에다가 그 X가 발생할 PX라는 확률을 곱한 다음에 모든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분포표에서 0 곱하기 15분의 1, 1 곱하기 15분의 8, 2 곱하기 5분의 2를 해서 더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부분 문제입니다.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표준 편차는,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분산을 구해 보겠습니다. 근데 x의 분산을 정의를 활용해서 구하는 것보다는 다음과 같은 공식이 있기 때문에 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공식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시면 되겠죠. 제곱의 평균이라는 것은 확률 변수 x를 제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0의 제곱, 1의 제곱이 되겠죠. 2의 제곱. 대응하는 확률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0의 제곱 곱하기 대응하는 확률 15분의 1, 1의 제곱 곱하기 대응하는 확률 15분의 8, 2의 제곱 곱하기 대응하는 확률 5분의 1을 곱해서 전부 더해주시면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x제곱의 평균을 먼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은 앞에서 계산했으니까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서 여러분들이 분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분산에다 루트를 씌우면 표준편차를 다음과 같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후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